파워볼과 함께 미국의 양대 복권으로 꼽히는 메가밀리언 복권. 메가밀리언은 지난 7월 24일부터 24차례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여 추첨일인 23일까지 쌓인 당첨금은 16억 달러. 이는 미국 복권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 최대의 당첨금을 단 한 명이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 당첨자는 행운의 숫자 메가볼5를 모두 맞추며 잭팟을 터뜨렸다. 이 당첨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복권을 구입하였다는 정보만 알려졌다. 당첨자는 16억 달러를 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9억 400만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